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쇼였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하체 운동합니다. 오늘 닉하고 데니스하고 우리 운동 파트너와 함께 하체 운동을 할 거고요. 우리 피지크 선수 하체 운동하는 거 많이 안 올리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운동하는 거 마이크 끼고 좋은 카메라로 찍을 거니까 지금은 제 블로깅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 영상 좀 자주 찍을 거예요. 닉도 이제 대회 끝났고 이제 우리 오프 시즌에 집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운동 루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일 운동하고 하루 쉬는 운동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닉이 플랜을 바꿔서 저는 그 닉의 플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 너무 좋아요. 각 한 부위 한 번씩 하는 거고 팔 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스 피지크 하시는 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 심사 기준이 아예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팔에 대한 그 기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작년부터도 대회에 적용이 됐던 것지만 사랑아 테이블에 올라가면 어떡하니 너 내려와 내려와 사랑 다운 내려가 다운 자 그래서 팔이 좀 그러니까 팔이 어깨보다 크게 되면 감점이고 프로 대회나 아니면 프로 카드 주는 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 카드 따기가 힘들어져요. 아니면은 퍼스트 콜아웃 되기도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 운동을 안 한 지가 약 1년이 넘었습니다. 팔 운동을 따로 안 한 지가 이제 그냥 가슴, 등, 어깨, 하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팁이고 너무 팔을 키우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팔이 작아야 어깨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맨스피지크에서 원하는 거는 어깨 크고 윗가슴 높고 그 다음에 등, 기둥 잘, 그 등 잘 보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서 등, 어깨, 가슴이 맨스피지크의 주요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팔 운동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질문 한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씩 영상마다 답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질문 하나 답변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님, 예전 영상에서 내추럴은 수분 조절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의견과 그 다음에 내추럴 로딩 밴딩 수분 조절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추럴이든 아니든 간에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특히 내추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물 쓰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몸에 수분이 덜 잡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컨디셔닝을 약 쓰시는 분들보다 더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 분들은 컨디셔닝에 다이어트 할 때 최대한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로딩 밴딩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식의 로딩은 어떤 식이냐면 제 회원도 마찬가지고 컨디셔닝을 미리 뽑아 놓고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음식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대회 나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으신 프로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면 컨디셔닝이 이미 나왔는데 왜 굳이 과하게 밴딩을 해서 근육을 손상시키고 로딩을 할 때 수분이 차냐 이거죠. 그쵸? 그러지 말고 차라리 로딩 밴딩을 하지 말고 유산소를 조금 줄인다거나 대회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컨디셔닝을 뽑아놓고 대회 한 일주일 조금 넘어서 한 10일 정도 전부터 이제 유산소를 천천히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덜 잡힙니다. 몸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음식을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대회를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수분 조절은 하루 전에 물을 조금만 줄이거나 아니면 수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셔도 돼요. 컨디셔닝을 뽑았으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 5%, 10% 조금 더 몸이 좋아지겠다는 욕심 때문에 몸이 개판날 수가 있어요. 펌핑도 못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러고 나서 대회 끝나고 밥 먹고 막 물 좀 많이 먹고 이제 이러니까 막 몸이 막 원했던 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긴장이 풀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그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이따가 밥은 안 먹고 그 쉐이크 만들고 이제 고를 때도 찾아뵐게요. 이따 봐요. Just filming me. Hello. Hi. I miss you. I miss you. I'm putting on press-ons. You're so pretty. Are you doing nails? I thought you're gonna have a nail. I am, but I'm just doing this so that they grow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Oh, okay. Because I've been biting them a lot. Biting a lot. Yeah. Okay. So. Love you. I love you. What you doing? 자, boy. 자, 지금 이제 운동 도중에 마시는 그 보충제랑 운동 직후에 먹는 거 만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사이즈를 막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지금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스택을 내려오고 내려왔다는 게 이제 다 내려온 건 아니고 TRT라고 그래서 이제 소량의 테스토스테론을 맞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기간 내에는 저는 그냥 건강 회복되고 이제 피검사 잘 나오는 거 그쪽에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식은 옛날같이 뭐 4600칼로리 이렇게 먹지는 않고 한 3500 정도 칼로리 메인테인하면서 사이즈 메인테인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도중에 탄수화물 쉐이크는 지금은 안 먹고 있고요. 그래서 EAA 한 스쿱 반 정도 때려 넣었고요. EAA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글루타민 집어넣고 운동한 도중 운동 직후에 글루타민 5g 그 다음에
크레아틴. 크레아틴은 저는 운동 직후에 먹는 걸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게 제일 나은 것 같고요. 뭐, 운동 쉬는 날에는 언제든지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직후에 크레아틴에 5g을 넣어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억나죠? 조추 다시 올맥스랑 이제 진행하고 있고, 헬스코리아에서 분이 가능합니다. 헬스코리아 사랑해 주시고요. 자, 한 스쿱. 운동 직후에. 자, 두 스쿱. 두 스쿱 먹고요. 그리고 바나나 두 개 운동 직후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초 스테이크고요. 지금 현재 올맥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헬스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따가 운동할 때는 이제 카메라 좋은 걸로 바뀔 거야. 기대 많이 해주시고, 뭐 가는 게 또 운동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 두 번째 질문. 조초형 2세 계획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추추. Hello? Hi. Hello, what you up to? You and me here, oh my goodness. I just kicked them out. You just kicked them out, I'm sorry. Yes. But there's a question. What is it? Baby. When do you want baby? No. When are you having baby? Don't do that. So when is our baby? 3 years. So 한 3년 정도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프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꿈이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조금 더 다녀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30살쯤에,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28이에요. 근데 미국 나이로 27이기 때문에, 이제 곧 28이 되죠. 한 31살 정도나 32살 한국 나이로, 그때 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2세 계획이 있고요. 지금은 뭐 굳이 너무 급하게 해봤자,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애를 낳고 그러면 애한테 좀 집중을 하고 싶고, 이제 그러고 싶기 때문에, 그건 좀 추후에 이제 아기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패션이에요, 미국에서. 자, 닭다리, 하체한 날은 닭다리 양말 유행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그 닉 여자친구 트리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애들 오늘 하체하는 날 데니스랑 닉하고 다 같이 이거를 입기로 했는데, 과연 다 입고 올까요? 아니면 저 혼자서만 입고 가는 걸까요? 일단 헬스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닭다리. 운동의 패션의 진리죠. 패션. 패션. Ready? You see this chicken leg? 자, 혼자만 이거 신고 있어요. Hey Nick. Nick's too cool. 아. What's up, Korean fans? 안녕하세요. So I'm gonna do a leg press here. I know you guys liked my explanation of the lateral raise the other day. I see a lot of people do leg press wrong. It's because of a number of things. They're going too heavy. Your positioning of your feet is off. A lot of people go way too high on the platform here. And so you lose a lot of engagement in your quads and your actual leg development. You'll notice a couple things I want you guys to watch when I'm doing the exercise. Notice how low my feet are on the platform. Notice how deep I'm getting on the stretch of the movement. And notice how I'm pressing through my heels and really emphasizing that contraction through my legs, as well as not letting the weight just come down, but actually controlling it and feeling it through my quads the entire time. Yes, the weight is light comparatively to all the other things you see other pros or other big guys will do, like 10 plates per side, but the range of motion is very small and they're not engaging their legs as a whole. So if you want great legs and you want great shape, you gotta do it a certain way. It's about how you're lifting that weight, it's not how much you're lifting. So, all right, you guys can watch me. 감사합니다.
Split it. Go slow to negative through the quads. Stretch, stretch, stretch. There you go. Keep them low through your quads. Right there. Think about them. Think about them. Push. Yep. Slow. Two. Don't count. Slow. I'm right here, Joe. Stop locking your knees. You're gonna hurt yourself. Tension in the quad. Yep. No. There we go. Drive. Last one. One more. Slow. Up. Push. Come on. Yes, sir. Down. Yeah. Fuck. Stop locking your knees. I know. I'm just trying to prevent you from not getting injured. Bro, that, like, it's like I'm doing it on purpose. I'm like, fuck, they're giving up. But it's opposite. Yeah. You're fucking just hurting the shit more. No locking my knees.자, 여러분 운동 마치고 지금 집에 잘 왔고요. 아까 쉐이크 잘 먹고 지금 음식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두 가지 이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질문, 내년에 한국에서 프로쇼 참가 계획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대회 출전 예정인지. 저는 몬스터 짐 대회를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인지 7월인지 아직 그 대회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대회에 저 와이프랑 같이 웰니스 그 다음에 맨스피직 이렇게 같이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지금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1월 16일에 한국에 가서 3주 동안 머물고 돌아와서부터는 이제 100% 대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오프시즌 마인드셋 동양인으로 타고난 부분과 타고나지 않은 부분이 서양인에 비해 극명한데 약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자 했는지, 시합 전에 주눅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합 전에 주눅들고 이러는 거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회는 무조건 사이즈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컨디셔닝이 제일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뛰는 분야, 예를 들면 맨스피지크에서 보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장 잘 맞춰서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닝 사이즈 어느 기본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이상으로 맞추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자신감 갖고
무대에는 다 자신감입니다. 사람 심리 자체가 자신감 있고 무대에서 포징 잘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눈길이 더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동양인의 한계 이런 거 별로 믿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흑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와서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흑인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피부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아무리 컨디셔닝을 뽑아도 우리 동양인 같이 피부층이 얇게 나오진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흑인이 유전자가 나쁜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흑인도 유전자가 좋은 거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동양 사람들만의 유전이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허리가 얇다던가 아니면 타고나는 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전자를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약점 부분을 극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바디빌딩은. 그래서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슴 라인이라든가 복근 라인 같은 건 솔직히 타고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신에 내가 그걸 타고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어깨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보완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뭐 유전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 다해서 발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전 탓하지 말고요. 제가 사진 두 개를 띄울게요. 둘 다 약했을 때고 왼쪽에 우리도 약을 많이 썼을 텐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몸이 좋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인드세트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냥 최선 다하고 유전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하고요. 우리 헬스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올백스 제품 같은 거 아래 링크 클릭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에도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소추아이스였습니다. 빠이.